암페로 2 2부 시작합니다. 야, 겹치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연결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했어요. 네. 여기에 지금 밸런스드 아웃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했고요. 네. 인풋으로 지금 뺐죠. 네. 그리고 얘 풋스위치는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한 방법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다이렉트 밸런스드 아웃으로 연결을 하고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펌웨어 단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C핀. 예, 예. 얘를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괜찮죠. 컴퓨터로 연결하고 얘는 그냥 스피커로 연결해. 얘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는 거예요. 괜찮고 말이 되네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기로 그냥 연결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왔을 때의 사운드를 살짝 한번 만들어 봐서 네. 우리가 우리 여기 쭉 가다 보면 MT가 있어요. 오호. 뒤에는 다 MT야. 40에 1에다 만들죠, 한번. 40에 1. 네. 오케이. 여기다 만들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에디트를 누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쭉 아웃풋 아웃풋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를 아웃풋을 우리 두 개 슬롯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만 가 볼게요. 예. 네. 체인 B로 네. 연결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우선 처음에는 드라이브 그러면 그냥 드라이브로 가볼까요? 예. 오버 드라이브? 예. 예, 이걸로 가. 오케이, 하고 두 번째로 누르면 뭐 있을까요? 마샬 됐다. 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좋네. 아이엘 하나 넣고 셀라스션으로 예. 또 나 딜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아까 전에 아까 뭐였죠? 셀레스천 했죠? 아니 아까 IR에 아 캐비넷으로 했었죠? 네 캐비넷 잠깐만요 캐비넷 점점 광 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만들었어.
리버브잖아요. 예. 그러면은 B의 원이잖아요. 예. B의 원을 예. 거기다 주는구나. B의 원. 딜레이가 껐다 켜지는 오. 이렇게. 딜레이가 온오프 되는 거고 네, 드라이브가 온오프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프리셋을 만들어 봤잖아요. 네. 이제 루프 한번 돌려볼 건데 네. 네, 우선 사운드는 이걸로 해볼게요. P01-2 네. 그럼 루퍼에 소리가 들어가시면 네. 네. 이렇게 루프 스테이션이 네.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레코드가 되고 플레이가 오호. 돼요. 네. 그리고 아무튼 레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60초까지 레코드가 네. 되니까 굉장히 꽤 긴 시간이죠. 네. 네. 하나 둘 셋 그냥 멈춰져요. 그 하면은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은 네, 세 번째 거 녹음을 해볼게요. 네. 바로 갈게요. 마지막에 했던 거를 언둘러 주면 마지막에 했던 트랙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다시 누르면 네, 마지막에 했던 트랙이 짱짱 같이 불러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트랙만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있고? 그 외에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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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보통 루프들은 그렇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오는데? 네, 언두 언두는 안 되지만 맨 마지막 트랙만 넣었다 뺐어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다 싫다 그러면 여기 클리어 버튼 있잖아요. 네. 클리어 버튼 누르면요 다 지워지고 처음으로 리셋이 됩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좀만 쳐보시면요. 네. 루프를 들려드린다기보다는 여기에
이 사운드를 안에 프리셋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사운드도 지금 나오는 이 사운드도 지금 이 사운드로 되어 있는 프리셋을 바꾸면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뭐 원하는 거 원하는 사운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루프 돌리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디스토션 없는 기타로 치면은 되게 겁나잖아요. 아, 네네네. 막 디스토션을 넣고 친 치다가 다음에 클린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쵸. 루프 사운드 듣고 싶으면 진짜. 그래도 상관이 없죠. 예, 맞아. 네네. 자,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2부에서 전체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운드를 가지고 여러분 들려드린 거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운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또 사운드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펌웨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또 사운드를 만지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는 사운드 또 이렇게 네, 만들면서 그렇게 뭐 작업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우선 워낙 코어 자체가 너무 튼튼하고 DSP 하드웨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악기를 넣어도 악기를 사용을 해도 만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뭐 만약에 제가 있다면 뭐 작업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내내 갖고 놀면서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게임 기능은 없죠. 아쉬운 거. 네, 여기 게임을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게임이 없네요. 없네요. 없더라고요. 네. 네, 게임이 없어요. 네, 뭐 색깔 바꾸는 거 이런 거, 랭귀지 바꾸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디스플레이 있어요? 모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컬러가 지금 골드인데 네. 얘를 지금 바꾸면 레드, 블루 뭐 이렇게 색깔 글자 색깔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세팅값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고 자, 어떠셨나요? 어우,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얼마나 하나요? 아, 얘는요. 55만 원. 거기에 이것도 주고요? 어, 이거 주고. 소진시까지. 야, 네. 55만 원이면 이거 그렇게 와. 그렇게 겁나게 비싼 건 아닌데. 많이 그 값에 비하면 되게 하이 퀄리티고. 그쵸, 퀄리티가 네. 우선 워낙 좋은 프로세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네. 아, 그래서 하면. 인기가 장난 아닌가 봐. 그래서 그런가 봐요. 거의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네. 가지고 있는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고요, 조그맣고 네. 가볍고. 네. 그쵸. 자, 한 줄평. 한 줄평. 네. 멀티 채굴기 드리겠습니다. 아우,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영양가 높은 마시멜로. 오, 좋네요. 하얀색인데 네. 속에 꽉 차 있어 뭐가. 네, 영양가가 마시멜로가 없죠? 없죠. 그냥 달죠 뭐. 얜 영양 가득. 네. 네, 영양가 높은 마시멜로로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55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트라이코어에다가 네. 네, 듀얼 슬롯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터치 스크린 너무 좋고요. 안에 너무 많죠. 이펙터 다 아웃풋 뭐 다 아웃풋 인풋 네, 아이오도 완전 빵빵하게 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몇 대 몇? 9점. 네. 55만 원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멀티가 9점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 8.5, 그렇죠. 8 뭐 이 정도 네. 되게 노멀한 멀티 이 정도 쓰셔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우선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는 가격대가 50만이 넘어가요. 네. 하지만 이 정도 값을 주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져갈 만하다라는 네. 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고요. 네. 한 85만 원, 100만 원 가까이 가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대 후반, 90만 원대에도 우선은 좀 괜찮게 나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퀄리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만족스럽게 오늘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네. 우선 이 암페로 네. 2에 대해서 암페로 시리즈에 대해서 저는 극찬을 드리고 싶긴 하네요. 사실은.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